좀 괜찮아요? 재밌겠다. 완전 재밌어. 언니 이거 꼭 타봐야 돼. 꼭 타봐야 돼. 역시 이것도 보면 타다 보면 균형이 중요해. 균형이. 균형이 중요해. 오늘의 주제는 워라벨. 난 너 오늘 꼭 만나서 진짜 요즘 대세잖아. 대세 워라벨. 맞아요. 꼭 얘기하고 싶었어. 이게 워라벨을 얘기하면서 진짜 독방 육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. 진짜 수유, 너도 수유했지? 그렇죠. 수유하면 밤에 잠 못 자잖아. 계속 깨잖아. 계속 깨잖아. 2시간, 3시간, 막 애기 어릴 때는 막 그렇게 깼잖아. 밤새도록 잠 못 자. 밥도 다 떼먹여야 돼. 근데 또 막 식판 씻어야 돼. 맞아. 가방에 준비물 챙겨야 돼. 나는 출근 준비해야 돼. 남편 밥 챙겨야 돼. 아, 언니 남편 밥도 챙겨드려. 진짜 언니 최고다. 난 주스까지 만들었잖아. 와.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직장에 다녔었거든. 막 출근이 새벽 6시고 막 그랬었어. 첫 애기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. 야. 그러니까 무슨 워라벨은 개뿔이고. 그러니까 노동 시간 줄어든 거 신문 봤어? 52시간. 그렇지, 그렇지. 너무 기쁘더라도. 야,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내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애들 있잖아. 걔가 뭐랬는지 알아? 야, 집에 가서 일하라는 거지 뭐.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. 일은 자기 일이 있고 그때까지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게 있고 기획해야 되는 이렇게 데드라인과 듀가 다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안 뽑으니까 집에 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야, 나봐 이거 너무 힘들네. 이게, 언니 저거 다리 넘어갈 수 있겠어요? 야,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봐봐. 야, 하늘이 날씨 너무 좋아. 대박. 우리 여기 좀 앉아 있다가 갈까? 좀 쉬자. 언니 지금 너무 쉬고 싶어.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국제 무료 통화 이런 거 돼 있는 거 너무 싫어. 계속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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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게임 완전 쇼크적이었다.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1.06, 0.56 뭐 이 정도 기록했다고. 그리고 이제 서울은 1.0 떨어졌어. 심각해. 그래서 막 도대체 많은 돈들을 어디에 쓴 거냐, 80억 1조라는 막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현땡 우리가 좋아하는 백화점 현땡가에서 이제 그 워라벨을 이제 실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서는 아빠 육아휴직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일찍 퇴근하고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2시간 먼저 퇴근하고 뭐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거 시작한 것 같던데 그래서 약간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. 그래서 그걸 실시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 거기 출산율이 현땡의 출산율이 1.8 뭐라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보다 더 아이를 많이 낳게 한 그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그 워라벨 문화에 대해서 저녁의 모임을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중에 일주일 중에 5번은 가족이랑 먹어야 되니까 두 번만 잡으라 그랬대. 가능해? 저녁을 일주일에 5번을 먹는다고요? 가족들이랑 대통령이? 대통령이 그리고 내가 6시 갑자기 나한테 됐네. 6시 반은 내가 무조건 우리 남편 퇴근한다. 무슨 대통령인가?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바빠.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. 진짜 멋있다. 잠깐 이렇게 나와서 하늘 보고 애들이랑 휴식하고 햇볕 쬐고 난 이런 게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우리가 땡기면서 올라가면 돼요. 이렇게 나는 삶이 항상 이렇게 하드워킹인가 봐. 내 인생은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나도 되게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정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엄마의 에너지가 나오면 애들도 또 기뻐. 맞아. 좋은 것 같아. 퇴근을 해서 애들한테 저녁을 차려줄 수 있는 삶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어요? 밥 나중에 먹어요? 이러는데 난 그 얘기가 워라벨이 이제 들어오면 좀 다르게 바뀌었으면서 아이들이랑 식사하셨어요?
어제 저녁에 애들이랑 식사하셨어요? 가족이랑 식사하셨어요? 이런 질문을 조금만 우리가 그래. 해본다면 어떨까?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럼 뭐 할까 오늘 저녁? 야 김치찌개 할까? 너 뭐 만들 거야 오늘? 짜파게티 음식이야 짜파게티? 요리였어? 요리였어?